네, 지금 계속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 230여 개, 아주 적은 나라까지 해서 있는데 약 210개국 이상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돼 가지고 이제 WHO에서 세계 대유행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핵무기도 아니고 뭐 미사일도 아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이 봉쇄되고 공항이 폐쇄되고 입국이 금지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비상사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나라 안에서도 이동이 제한되고 이제 미국 같은 데 그런 데 보면은 프랑스, 독일 이런 데 많은 나라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데 외출이 금지되고 꼭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 이런 것들은 다 가게도 문을 닫고 그리고 공장들이 지금 멈춰서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항공산업, 여행 관광산업, 자동차 산업, 서비스 산업 등 산업의 전 분야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마저도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정말 1,600만이 넘는 그런 실업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지금 일을 겪고 선진국인 유럽 그리고 그래도 경제가 세계 이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칼럼인가 어디 뭐 이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한 1,300만 정도 어쩌면은 이 실업자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병원체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을, 이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온 세상을 뒤덮으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고 있으면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는 악성 종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우리를 지옥의 길로 데려가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바이러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육신의 이 생명도 소중하지만 이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불멸의 그런 존재예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은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죽이고 이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영적 바이러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죄라고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그냥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가는, 죽이게 되는 그런
가장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이 죄라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한 가운데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대로 죄를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에 그 영혼은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있지만 내 영혼을 멸망시키고 지옥의 길로 데려가고 있는 그 영적인 바이러스인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한 가운데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멸망치 않으려면 죄라는 이 영적 바이러스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빨리 이 바이러스를 없애고 퇴치하고 이것을 치료를 받아야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영혼이 죽고 우리가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그리고 멸망의 길로 데려가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는 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염병 바이러스가 전에 사스에서 또 메르스가 나왔었죠. 중동호흡기 뭐 이런 중후군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치사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코로나라고 하는 변형된 다른 종류의 이런 영적 바이러스가 또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이 바이러스도 변종이 계속 시대마다 나옵니다. 어느 때는 무신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무신론. 그 무신론의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 않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때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 어떻게 변종 영적인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원숭이와 같은 그런 것으로부터 진화되고 이 모든 것들은 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그런 학설을 다윈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진화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그 영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의 길로 왔어요. 또 어떤 때는 유물론이라고는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은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 무신론이라든가 진화론이라든가 아니면 유물론을 책이나 강의 같은 걸 통해서 듣고 이런 잘못된 학설과 사상의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또 심각한 우리 영혼을 죽이고 멸망길로 가게 하는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회개해야죠. 네,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았으면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죄를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죽이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구원론 가운데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할 필요가 없고 믿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가 아니라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구원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이 잘못된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구원론의 바이러스. 여러분, 구원파도 그렇고 많은 복음주의 교회 가운데서 그 정통 교회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해가지고 내가 죄를 짓든지 어떻게 살아도 잘못 살아도 나는 구원은 받아. 그래가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도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를 짓고 타락하고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아니면 예수를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잘못된 구원론의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그런 잘못된 구원론의 영적 바이러스는 착하게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도 전에 성당에 천주교에 다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거의 가다 99%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여러분 선한 일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결코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있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신부가 가르쳐준 잘못된 구원론의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영혼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는 그 영적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가 종교다원주의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밤에 계속 또 최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까? 여러 개 있습니까?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그리고 유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믿을 필요 없대. 야, 예수만 믿어야 그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편협적인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면서 목사들 가운데도 이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 외에도 다른 것을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그것을 믿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영혼이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있죠. 이 사람들은 뭐냐, 공산주의자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2023년도입니까? 부산에서 그 백스코에서 세계 총회를 할 때 보면 어때요? 한쪽에서는 뭐냐면 그 무당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당들 불러다 놓고 초혼제를 해요. 그 진혼제를 해. 근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 여러분 이런 짬뽕된 혼합주의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다 우리는 종교를 통합하고 다 하나다 이런 게.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잘못된 인본주의라고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본주의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 인간 중심의 모든 그런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아니라 인본주의 예배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즐겁게, 우리가 감동을 받으며 우리가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예배를 구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이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든지 인간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게 뭐냐면 인본주의인데, 신앙생활도 신본주의로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인본주의의 사상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의 신앙생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신주주의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내 영혼이 죽고 내 신앙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죽이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세속화라고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같이 거기까지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전설에 뭐 어떤 전해지는 그런 설에 의하면은 나중에는 뭐 스님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왜 이렇게 세상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었냐? 세속화라고 하는 그런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니까 그런 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계속해서 밀려오는 세속화의 그 영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되는데 이걸 물리치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라고. 그리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그런 세속화의 바이러스가 지금 교회 안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력하게 이 영적 바이러스를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도 신앙의 변절자가 되고 타락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죽여 멸망길로 가게 하는 이 영적 바이러스 가운데는 사단의 종인 악한 영들이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예, 여러분 어디? 지금 악한 원수 마귀는 그 수와 있는 수많은 귀신들, 악령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멸망길로 이끌어가려고 계속 그 사탄이 자기의 종들을 영적인 바이러스처럼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삶에 침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 영적인 바이러스인 귀신이 악한 영이 틈탈 기회를 주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아먹고 멸망해가지고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더 강교한 방법으로 더 공격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단과 미혹의 영의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그걸 이제 들으셨잖아요.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 이단에 여러분 3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미혹돼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만이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믿고 이만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충성한 사람이 여러분 수만 명입니다. 거기에서 특전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구덩이를 파가지고 다 자기 몸을 묶고 비닐을 쓰고 콧구멍 하나 내놓고 나는 여기서 죽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생명은, 다시 사는 생명은 이제 총회장인 이만희를 위해서 살겠다고 서약을 하고 혈서를 써서 서약을 하고 여러분 나와요. 혈서를 써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명령 한마디면 중국의 우한도 가고 콜롬비아도 가고 어디든지 전 세계를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식해서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천지나 이단에 이런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지금 멸망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이런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죄라고 하는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속화라는 그런 어떤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에,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그런 구원론의 교리에 이렇게 감염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죽지 않고 내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여러분 살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오셔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살 길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으면서 세상으로 내 마음대로 갔던 그 길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죄의 영적인 바이러스로 죽어가던 내 영혼이 다시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뭘,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했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진실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사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그 영적인 바이러스, 나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길로 가는 그 영적인 바이러스로 인하여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방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창궐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두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뭐 이렇게 세상에 유행을 해도 여러분 겨울 되기 전에 다 가서 뭘 맞아요? 예? 독감 예방접종 맞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세계에 퍼져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 있으면 그거 맞으면은 내가 안 죽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별로 염려 안 해요.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졌어도 이걸 치료제가 있다고 하면은 별로 염려 안 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백신도 없지, 치료제도 아직 지금 이제 개발하는 중, 임상 실험하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내가 이거 혹시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도 내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 이 내 영혼의 사망을 가해다주는, 죽음을 가해다주는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려면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예방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개발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게 말하잖아요. 구약, 신약, 그런데 구약, 신약 두 개만 잘 먹으면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고 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119편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그랬죠.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영혼의 멸망을 가해다준 영적인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안에 뭐를 두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두었대요.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을 두니까 이 말씀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하면 딱 들어오기만 하면 이 말씀이 그걸 탁탁 차단을 시켜버리고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이 내 안에 있는 영적 백신인 하나님의 말씀이, 죄가, 사탄이, 미혹의 영들이 그런 것들이 틈타려고 말씀으로 탁탁 분별하고 다 막아버리니까 그게 내 영혼을 멸망시키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백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아니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신천지에 많이 빠진 줄 아십니까? 왜 그 미혹의 영에 미혹되고 이단의 영에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에 미혹돼가지고 멸망길로 갑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에서도 자기 안에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백신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가 와서 이단들이 와서 이런 헛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미혹돼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영혼이 멸망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 이것도 그러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도 대가 코로나를 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었죠?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 거기서 걸려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다 걸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콜센터에 가서 걸립니다. 뭐 여러 곳에서 뭐 이제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여러분 이 영적인 바이러스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틈탄다는 거 알고 있으면은 괜찮죠. 그런데 이게 영적인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언제 틈탈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나에게 이것이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틈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 악한 것들이 틈타려고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3장 26절로 거기 30절까지 말씀해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게 마귀가 언제 와서 사탄이 그 가라지를 뿌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잠잘 때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대. 잠잘 때.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뭐예요? 영적인 바이러스를 갖다가 그냥 전염시켜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를 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죠. 그래서 뭔데?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말아라. 이런 걸 이제 많이 강조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뭐 이제 교회가 그런 처음에 막 무슨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처럼 뭐 그런 어떤 집단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막 정부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강요한다. 교회 가지 말아라. 막 예배 드리지 마라. 계속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에서 추수꾼들이 들어가 있던 교회, 신천지 무슨 강사 왔던 교회, 신천지 어떤 사람은 접촉됐던 이런 교회들이 초창기에 거기에서 여러분한테 이 감염이 돼가지고 몇몇 교회가 발생했지, 실제로 이 교회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열체크하고 손소독제, 마스크 다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발생한 데가 없어요. 그거 하고 있는 데서. 근데 여러분도 이제 교회는 안 오셨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식당에 안 가셨습니까? 식당에 갔잖아요. 그럼 식당에 가서 마스크 쓰고 밥 먹습니까? 다 벗고 그리고 2m 뛰어가지고 밥 먹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 다 같이 반찬 먹고 거기서 국도 같이 먹고 그리고 침 다 뛰어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집었던 거 다 집어서 먹고 그리고 여러분 하잖아요. 교회 와서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처음에 잘못된 그런 거로 해가지고 막 교회를 그럼 뭐 예배 강요한다면서 막 이랬어요. 사실은 교회보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봐봐요. 교회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고 있는 데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어쩌게 하잖아요. 이번 선거할 때 여러분 보세요. 2m 뛰어가지고 하던가요? 1m도 안 되게 선 딱 그어놨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여기에서 감염이 안 되려면 안 되게 정부에서 계속 어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했죠. 2주 또 이제 연장을 하신다고 그 발표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저도 그랬어요. 다음 주가 우리가 새 생명 초청주 이러고 이번 주까지 끝나면은 야 다음 주에는 오히려 전부 성도들도 나오고 새 가족 나와 좀 축제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뭐 2주를 연장한다니까 좀 제가 지금 마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 씻기 뭐 30초 이상 하고 손 소독제로 또 소독하고 거리 두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을 지키려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감염시킬 수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도 구별되고 떨어진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봐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술집이라든가 어떤 유흥업소나 이상한 데 이런 데 갔어. 나는 그게 가도 술도 안 먹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술을 퍼마시게 하는 이런 그 영, 음란의 영, 이런 영들이 가득히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몰라서 그래. 가득히 있어. 그런데 나는 안 하겠다고 갔지만은 그 영들이 그런 장소에 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게 그런 그 악한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먹겠다고 갔는데 야, 한 잔만 해, 한 잔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 꼭 한 잔만 할게요. 그 한 잔 먹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야, 한 잔 먹었는데 한 잔 더 해. 두 잔 먹었으면 어때? 아니, 그냥 먹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먹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이 그런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또 우리가 이런 TV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영화, 책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틈탈 수 있는 이런 TV 프로, 영화, 유튜브, 책, 인터넷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안 좋은 TV 프로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버 같은 걸 보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넘어지게 하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틈을 타버려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여러분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뭐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며 피난처이십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심이라고 했죠. 우리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삼고 그 주님 안에 거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으면은 모든 내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면역력을 여러분 높여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안 걸리기 위해서 손도 열심히 씻고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막 소독제도 바르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신의 몸의 면역력이, 면역력을 높이는 겁니다.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그런 그 병원체들도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걸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면역력이 높으면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그 들어와서 그 나라에 병을 주지 못하고 다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때 면역력이 약한 사람, 기저질환으로 장기간 그런 이렇게 허약해진 이런 사람들이 걸리면 어떻게 생명이 위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바이러스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이 높아져 있으면 영적인 면역력이 강하면은 아무리 이런 죄 그리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 이단의 어떤 이런 영들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공격에 와도 다 여러분 그걸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려면 여러분 육신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면역력이 좋다는 거 많이 드시죠.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면역력에 김치가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김치가 막 많이 팔리고 김치를 많이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사스가 발생했을 때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에? 한국 사람들은 왜 이 사스가 많이 안 걸린가 보니 김치를 많이 먹어서 그런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 우리는 이거는 김치는 우리 육신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면역력을 높여서 보호해주는 데는 아무 이런 효험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면은 여러분 죄가 바이러스가 돼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 악한 것들이 이단이 그리고 잘못된 학설과 뭐 이런 것들이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믿음의 그런 강한 믿음을 강화시켜서 면역력이 영적인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으면요 우리 사람이 뭐라고 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죠. 겉사람은 육신이요. 근데 우리 속사람이 영혼이 속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그래 성경은 그러잖아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죠. 사도바울이 우리 영혼이라는 게 바로 이 속사람인데 이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믿음을 키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강건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져서 아무리 별별 이단 사설 그리고 악한 영들 그리고 이런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인본주의 이런 것이 들어오려고 해도 내 영혼에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을 잃을까 봐 육신의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살아도 100년도 못 살아.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첫째 뭐냐, 이 내가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그 다음에 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은 여기서 인생이 사는 날 동안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죽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더 좋은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의 확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 막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어떻게 될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가지고 그러나 내 영혼을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는요 그야말로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죽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을 가했던 사람들도 멸망의 길로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제 막 핍박이 오니까 두려워하니까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이 몸을 죽여, 사람들이 우리 죽여봐야 어떻게, 몸밖에 못 죽여. 근데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우리 몸밖에 못 죽여요. 그러잖아요. 코로나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해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까지 가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라. 영적인 바이러스는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부활할 때 우리 육신까지도 지옥에 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거, 그거는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영혼을 지옥에까지도 보낼 수 있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보혈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의 보혈 안에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 죄라는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도 모두 다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백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집어넣어서 그 예방백신으로 나를 그런 영적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영적인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